정말로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스타를 향한 어긋난 관심과 잘못된 표현, 더 이상 피해는 없어야겠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고릴라 285kg에 45세, 출연료 120억. TV 동물농장 출연자가 아닙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영화 속 야구하는 고릴라인데요. 자, 이 영화 기대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힌트 나갑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영화 미스터 고! 할리우드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리얼 3D의 세계가 이제 한국 영화에서도 펼쳐집니다. 리얼리티는 물론 재미와 감동까지 담아낸 영화 미스터 고! 한국 영화계의 새 역사를 쓴 주역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미스터 고의 최현진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만났다 하면 흥행은 100% 보장! 충무로 명품 콤비 성능의 김영하 감독 그리고 중국 국민 여동생 석유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다시. 미스터 고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 공개됩니다. 대단한 주인공이 한 분 더 계신데 자리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있어?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애처로우니까 그만하세요. 주인공이셨나요? 대부분 제가 고릴라 탈을 쓰고 앉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네. 실제 닝닝이라는 배우가 등장을 하고요. 출연료가 120억이에요. 닝닝 이 배우 아니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사 한마디 없잖아요. 네. 눈으로 다 자기 감정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 받은 만큼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고 또 우리 석유 친구도 너무 잘했고 저는 그냥 눈 감고 그냥 따라갔어요. 포스터에 지금 링링만 나오고 있잖아요. 약간 서운하지 않으세요, 성동열 씨?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제 출연료보다 이 네. 방망이 시집값이 더 들어가요. 방망이 시집값이 더 들어가요. 요만큼 털 뽑으면 제 출연료예요.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뽑으면 아니 감독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그랬어요. 형 제 영화 출연하려면 돈 받으면 안 된다. 그 대신 내가 그 준희빈이 막내가 이름 뭐죠? 유리. 제가 대부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대줄 테니까 뭐 형 어찌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한방 습관이 나야지. 그러니까 그런 약속으로 시작한 인연이고요. 영화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사실. 석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동에서 처음 보고 어떠셨나요? 오빠. 아저씨. 然后我来片场就是还是一副醉醺醺的样子就感觉啊好像大叔啊 냄새 맛있어. 중국말 잘하시네요.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미스터 고의 3D는 준비 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아바타의 3D 총괄 감독을 컨설턴트로 영입. 고난도 디지털 캐릭터를 대한민국의 순수 기술로 그 완성했습니다. 고릴라가 없이 연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는 어떨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고릴라가 없더라도 이미 그 시선 높이나 고릴라의 크기나 이런 걸 인지를 해서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맞춰서 그게 또 애니메이션화해서 영화를 전체 처음부터까지 만들었어요. 그 신이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그대로 나오죠. 영화처럼. 굉장히 똑똑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그런 거 굳이 안 만들어 드리는데 정말 실수 없게끔 제가 한치의 오차 없이 만들었습니다. 네. 성동훈 씨가 김효화 감독님이랑 작품을 하실 때마다 출산설이 있던데. 미녀는 개로 때 네. 영화 중간에 애를 낳고 네. 국가대표 때 또 애를 낳고 이번에 미스터 고를 준비하면서 또 애를 낳고 집사람이 김영하 감독님하고 다음부터 영화 하지 말라고 넷째 개그 했다. 저랑 영화 찍으실 때는 집에 안 가세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갔다 오세요. 네. 근데 그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부부는 오래간만에 만나기 때문에 네. 전쟁 치는 듯이 사랑을 한다. 손 딱 두 번 만졌는데 애 셋 네. 낳다고 성공은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걔 때문에 요즘 근근히 더 먹고 삽니다. 대세인데 실감하십니까? 감사하죠. 네. 감사한데 적전선까지만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뒷목을 잡아당길 때의 과도한 사랑 말고 그냥 이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말이에요. 만약 이 영화가 1,000만을 돌파한다면 우리 성동일 씨와 감독님 뭐 공약 같은 거 우리 석유 형부터 일단 질문 그럴까요? 한번 해보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중국은 좀 했다면 3억이고 5억이고 이런 데다 우리가 1,000만 했다면 우리 영화가 그렇게 안 나왔나? 오해할 수 있어요. 那就我让玲玲在下一次比赛中一场就打出十个本垒打 그건 또 돈이 들잖아. 온 가족이 다 웃으면서 울면서 볼 수 있는 영화죠. 네.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네. 다했습니다. 미스터 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지난 일요일 강남의 한 스튜디오.
K-POP 스타 시즌 1의 우승자 박지민 양 시즌 2의 예담군.